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민희가 위원장으로 있는 과방위 지난 14일 날 청문회를 했습니다. 자, 이 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를 하면서 이준석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을 불렀고 그리고 관련된 참고인을 불러가지고 청문회를 했는데 그날 청문회가 그 다음 날인 15일 새벽 2시 넘어서까지 청문회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청문회가 아니라 지금 MBC 이사 선임을 놓고 옛날 MBC 이사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게 무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그걸 일부 받아들여지가지고 26일까지는 기존의 MBC 이사가 임기가 12일로 끝나는데 26일까지 기존 MBC 이사를 그대로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 말은 13일부터 새로 뽑아 나온 MBC 이사가 있는데 MBC 사장을 교체하지 못하거나 방송 정상화를 그만큼 늦춰놨다는 겁니다. 이 판결을 한 판사도 좌편향 판사로 보입니다. 어쨌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청문회를 1, 2, 3차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과방위에 대한 청문회. 그러니까 이 과방위가 지금 방통위원회에서 MBC 이사를 뽑았는데 이 이사를 뽑는데 뭐 위원장과 부위원장 두 사람에서 뽑았다. 또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이사를 뽑는데 결격 사유가 없나. 이렇게 해가지고 꼬치꼬치 캐묻고 또 물은 거 또 캐묻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게 바로 이 가처분 재판.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계속 캐묻고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답변 가지고 자, 여기는 선서를 한 답변이니까 여기 진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부에 제출을 하면서 자, 여기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날 이 이준석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MBC 이사를 뽑는데 절차 위반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지금 얻어내려고 그래서 새벽까지 이 청문회를 하고 자, 그런데 김태규 위원장 그 전날 을지훈련을 했어. 밤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새벽까지 하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됩니다. 도저히 답변 못 하겠습니다. 눈이 졸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그치고 입을 다물라고 하는 듯이 다그치고 또 질문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반인권적인 이 고문에 가깝다 하는 겁니다. 고문. 지난번에 이진숙 위원장이 그러니까 고문이라는 용어 썼다가 최민희가 마이크 끄라고 그렇게 했던 건데 고대를 좀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말실수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걸 사법부에 갖다 주고 재판부는 또 같은 편이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아 MBC 이사 선임이 잘못했다 방망이를 땅땅땅 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MBC 이사를 뽑는 게 절차가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 이사를 뽑아라 이렇게 되면 자, KBS와 MBC 이사를 새로 뽑으라 하면은,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사 임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시 방통위원회에서 MBC 이사를 뽑으려고 하니까 이미 이준석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사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태규 부위원장 한 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두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그, 이걸 지금 노리고, 자, 사법부하고, 행여나 사법부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 과방이고 노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밤새 질문을 해가지고 말실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드는데 오늘 MBC 제3요조가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긴급으로 반인권 청문회가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성명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어가자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필요한 기색에 입력했는데 새벽 2시가 가까워지면서 눈이 반쯤 감겨 있었다. 자, 을지 연습 때문에 전날 밤을 잠을 거의 못 잤다는 건데 그런데도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은 계속 반복됐고 바로 8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서 사실 1박 2일에 국회 과방위 청문회장에서 이런 모습이 연출됐다는 겁니다. 자, 김태규 부위원장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지금 2시 15분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민주당 의원이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김태규 부위원장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계속 힘들다고 하니까 민주당 의원은 하라는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이렇게 질문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김태규 부위원장이 제가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안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이걸 노리보고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아닌가. 자,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해당 민주당 의원에게 새로 질문할 시간 5분을 다시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지금 고문을 사전적으로 의미를 잡아보니까 고문은 사실을 강제로 알아내기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면서 심문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날 김태규 부위원장은 고문을 당한 느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MBC 제3노조가 성명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 고문. 자,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을 압박하고 급박하고, 자, 뭐, 이 내구조가 이상하다. 그리고 몇 살이네.
자, 이제 혹시 일본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자, 8.15 광복절이냐, 건국절이냐. 이런 논란을 불러 이렇게 하고 계속 고문을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참 전날 잠을 못 잤다는데, 그날 의도적으로 밤 새벽 2시 넘게까지 끌고 가가지고, 그래서 말 실수를 하거나 제대로 답변 못하면 그걸 가지고 법원에 딱 제출해가지고, 이런 진술로 있으니까, 이거는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MBC 이사를 인정하면 안 된다. 요걸 얻으려고 한 것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김태규 부위원장은 그래도 정무직입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자 직업을 유지해야 하는 일반 공무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 컸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저 이준숙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때, 지금 이 청문회 말고 인사청문회 때 방통위 위원이 쓰러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들 앞에서 김태규 부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의 의결로 바로 이 형사고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태규 위원장이 그거는 제가 직무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직무와 관련된 일은 여기서 내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응?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안에서 일어난 거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결 상황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그 정감법, 에 의해서 고발을 한다 이렇게 고발을 어기라면서 혜민이가 방망이를 땅땅땅 쳐버렸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은 마치 재지은 사람들을 심문하듯이 공무원들을 몰아세웠고,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진술을 거부권에 주어진 것도 아닌데, 궁박한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한 진술이 얼마나 임의성이 있을까, 이게 의문이 든다라고 하면서 MBC 3조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청문회를 연목적은 자명해 보인다고 하면서 청문회 제목이 불법적인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이게 불법 방문진 이사 선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음대로 폭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면은, 자,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 불법으로 규정해 놔놓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내용 가지고 자 법원에 가서 이러니 MBC 이사 선임을 취소하라 이렇게 압박하려고 한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자, 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자기들 멋대로 불법적이라고 단정한 건데, 민주당이 청문회를 통해서 진실을 알려고 했다면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민주당의 청문회 목적은 장시간의 기록 가운데, 속기록 가운데 유리한 부분만 골라내서 재판에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MBC 제3조주는 봤습니다. 지금 법원에는 임기가 끝난 방문인 이사들이 자리에 더 남아있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두 건이 지금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법정에서는 옛날 방문인 이사, 그러니까 8월 12일부터 2일까지 임기가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그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 이사들과 그 방통위 측의 변호사들이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증인을 불러도 양측의 신문과 반대 신문을 차례로 벌이게 되는데 일방적인 추궁이 불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그런데 청문회에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일방적입니다. 청문회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수적 우세를 이용해서 정인들을 지잡듯이 족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기에 그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 묻다가 오히려 우선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진술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MBC 제3조들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97년 대법원 밤샘 조사 자백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의자가 불안하고 필요해진 상태에서 자, 이 진술을 임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건데, 이 판결 뒤에 수사기관들이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국회에서 이런 잊혀졌던 인권침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어찌됐든 MBC 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계속 장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탄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국회 다수당이 정부 부채를 마비시키려는 삼권 분리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개인의 인권마저 짓밟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공영방송 MBC를 계속 장악해서 정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이 욕망이 최소한의 이성마저 마비시켜버렸다. 원래부터 이 사람도 이성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자, 그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법원이 나서야 할 때고, 이번 사건 가처분 재판부들의 자,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호소한다. 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MBC 제3노조에서도 그동안 자, 방문진 이사 임명 방해, 지금 하고 있는 이 가처분을 빨리 기각해 달라, 이렇게 국민들에게 요구를 해 가지고 국민들이 2,343명이 자, 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명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지켜야 되고 국민들이 감시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MBC 정상화 길목에서, 자, 그래서 또 법의 꼼수를 써가지고 자 서울행정법원의 판사와 또 이 방문진 이사, 옛날 이사
그리고 민주당이 합세해가지고 또 판결을 뒤집어가지고 기존에 뽑아나온 이사의 임기 계속해서 이 기존의 이사들을 이사를 계속해라 이렇게 하면은 MBC 정상화는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국민 모두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사건을 예의주시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